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술과 심층 인터뷰, 삶이 그대로 예술이다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성주진 지휘자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성주진 지휘자님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오스트리아 프라이너 음악원 전문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셨고, 로마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 과정, 지휘 과정을 졸업하셨고, 국립 헝가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 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시고, 비엔나 야마하 홀, 금호 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가지셨고요. 유스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시면서 지휘자로 계시고, 현재 그 36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시자 오케스트라 스코어의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홍성 군립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계십니다. 예, 이 프로필만 봐도 어마어마한 분이신데요. 자, 오늘 우리 그 지휘자님을 만나 뵙고 한번 심층적으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사랑 넘치는 인사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네. 누구나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네. 그 나는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예. 제 이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성주진입니다. 무척 힘들죠? 무척 힘든데 사실 너무나 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을 거꾸로 해보세요. 진주성입니다. 오. 자,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제? 주 전공은 클라리넷입니다. 클라리넷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지휘는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쪽에서 좀 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휘를 공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제 클라리넷 가르치지만은, 오케스트라도, 윈드 오케스트라 합니다. 대학은 윈드 오케스트라 하고, 그 다음에 관현악으로는, 홍성 군립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랑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것도 성인까지 아우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지금 하면서 음악 활동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흠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참, 그래도 유쾌한, 코로나 시대이지만, 그래도 유쾌한 자기 설명, 자기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아, 보통 이제, 그, 클라리넷을 전공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만나 뵌 모습은 지휘자로서 이렇게 자주 만나 뵀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휘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휘자가 없다면 정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수 없나? 그 가끔 공연을 하다 보면 연주 소리보다는 지휘자님 어떤 춤추는 듯한 모습에 빠져서 음악을 놓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 지휘자란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역할일까요? 예, 사실 지휘자는 처음부터 필요 없었습니다. 지휘자라는 부분은 근데 필요 없었는데 베토벤 심포니 이후로 이게 인원수가 100명 가까워지고 또 어떤 때 100명 넘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 단원들끼리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창기에는 지휘자가 아니라 챔버 오케스트라에서는 악장 위주로 지금도 악장 위주로 하는 오케스트라 많죠. 예, 악장 위주로 조그만 규모를 할 수 있지만은 규모가 커지면서 지휘자 역할이 더 크게 됐고 그리고 지휘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오케스트라이 지휘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지휘자라 하면 사실은 고집 세고 그리고 또 단원들과 소통 안 하고 이런 식의 지휘자 그건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휘자를 하려면은 단원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단원들도 연주자로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큰 스승이거든요. 오케스트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조화거든요. 조화가 잘 돼야 오케스트라 되기 때문에 이 조화가 안 되면은 사실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뭐든지 마찬가지겠죠. 조화롭게 예,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모니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는 꼭 필수는 아니지만 꼭 이제는 필요한 분야가 됐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지휘자는 하나의 중심축이지만 사실은 진짜 중심축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입니다. 단원들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를 지휘자가 대신 받아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오케스트라 며칠 전인가요? 연주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회가 뭐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바람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연주라 하면은 사실 나만 해가지고는 음악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사실은, 공연계도 그렇지만 일단은 그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 아, 네, 수지타산. 이런 식으로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오스트리아가 지금 뭘 먹고 사냐 그러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연환경, 사운드 오브 뮤직 있죠? 잘츠부르크. 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으로 지금 관광객이 많습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비싸게 찾아온 게 지금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하나로 지금 오스트리아 전 국민을 어느 정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 예술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큰 걸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모차르트 시대에 모차르트 때문에 먹고 살진 않았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귀족들이 모차르트에게 후원을 해줘서 모차르트 열심히 작곡을 해서 모차르트 그걸로 풍파리 한 겁니다, 사실은. 네. 자기 작곡 막 열심히 해서 풍파리 해서 먹고 산 거거든요. 모차르트 풍요롭게 살았냐? 물론, 뭐, 못 살진 않았고, 그렇지만 풍요롭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예술은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잘못돼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돈 하고, 예술에 다니 너무 힘들어 가지만, 사실, 뭐야, 외국 오케스트라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예술가들이 예술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3만 5천 불이 넘어가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이제 이미 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진국이라는 게 사실은 그 물가 지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문화지수도 그에 못지않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문화지수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음악이잖아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음악이 좀 더 이제 우리 경제지수에 맞는 수준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그에 맞는 또 예술가들의 활동도 또 있어야겠죠. 그 예술가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또 예술가들의 역할 또한 이제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예술인들의 어떤 그 지휘자님이면 지휘자님의 어떤 작업 방향과 생각의 방향 그리고 또 이 우리 예술가들이 또 이 시대에 맞는 그 뭔가를 어떻게 이 시대에 발맞춰서 실현해 나가야 될까요? 예, 일단은 우리 음악가들은 공부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예술가이기 전에 또 뭐냐면은 선생입니다. 음악 선생. 누구나 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 선생님이거든요. 음악 선생님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음악이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아이들 교육에 좀 힘을 써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따라갈 수 없게 뭐든지 잘하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음악을 아이들에게 기초부터 가르쳐주는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뭐 4분음표가 이렇고 이게 기초가 아니고 음악을 접하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동요대회. TV에서 동요대회 가장 많이 했죠. 누가 잘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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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서울 MBC인지 KBS인지 모르겠는데 MBC 같아요. 네. 그래서 했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은 사라져서 저 지방방송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기억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게 방송국도 돈을 많이 준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조금 줄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방송국은 공영의 방송으로서 좀 뭔가 책임감 갖고 해야 되고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도 좀 아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잘한 거 좋습니다. 이 트로트도 보니까 유행이어서 아이들 뭐 트로트 신동이다 너무 잘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놀랄 정도로 너무 잘하는데 맞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트로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동요도 가르쳐주고 음악의 선율도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율과 화성을 어렸을 때부터 그 아름다움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리듬도 같이 가르쳐주게 하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폭넓은 음악을 하고 그걸 교육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음악 수준이 많이 올라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한쪽으로 편향되면은 건강을 해치듯이 우리의 음악 생활도 사실은 너무 우리나라 정서가 하나가 유행이 되면 그쪽으로 아주 몰려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교수님 말씀이 참 중요하다. 고루고루 또 성장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느낄 수 있는
그 감성대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골고루 좀 느끼고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길이 있으면 또 사실 공교육 요즘 예체능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술을 해서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부분도 이게 뭐 그 국영수 이런 교과 과목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신이나 육체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 예술이라고 여겨지고 또 뭐 국어로 치유를 하겠습니다. 영어로 치유를 하겠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다 치유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요즘 같은 시대 아이들은 몸과 마음이 성장하려면 예술 분야도 좀 많이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해봤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지금 종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혹시 연주 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벌써 종식된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공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고 사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라는 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바짝 움직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겨울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겨울잠을 많이 잤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반짝 봄이 왔는데, 빨리 꽃 피우고 또, 언제 또 겨울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꽃 피우고, 빨리빨리 공연을 많이 하고, 예, 또 더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는 겨울을 대비해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은근히 교수님 인터뷰가 재밌네요, 그죠? 그래도 재밌고 지휘자님께서는 이제 외국에서도 공부하고 오시고 외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예술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히 말씀 주셨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악가를 꿈꾼다 그런 아이들은 뭐 특별히 예고를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그 어떤 학생 예고에 국한된 학생만 하는 것이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악가를 꿈꾸고 있는 그 미래 음악가들에게 교수님 특별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게 지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것도 그렇고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운전할 때 뭘 생각할까요? 멍 때리기? 오, 운전할 때 멍 때리면 큰일 나겠죠. 네. 예. 운전할 때, 아, 여기 이렇게 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여기 속도 이만큼 내야 되고, 아, 여기 이렇게 가야 되고, 좀 여유 있으면 뭐 경치도 보겠죠. 예. 초행길이면 경치 볼 수 없겠지만, 똑같습니다. 지휘자도 그 길이 있습니다. 가는 길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사실 음악하면 대부분 사람 모르는 게 있는데, 음악은 무슨 예술이냐고 제가 학생들한테 누차 몇 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음악은 무슨 예술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음악은 엄격히 말하면 시간 예술이거든요. 시간을 쪼개고 만들어서 하는 게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게 음악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계속 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시간 예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길을 잘 맞춰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음악을 사랑해야겠죠. 음악을 많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아 음악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게 되고 지휘자는 어렸을 때부터 지휘자 되지 이거보다는 음악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다른 걸 하더라도 음악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를 몇 년간 쌓아 나갔을 때 음악은 비로소 아 내가 지휘자 할 수 있겠다 이럴 때 그때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음악은 30살에 늦지 않고 40살에 늦지 않고 50에도 늦지 않습니다. 60에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여유 있게 음악을 좀 더 폭넓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우선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깜짝 질문. 자 지휘자 성주진은 네모다. 아 지휘자 성주진은 가슴이다. 어, 네. 혹시 설명이 필요할까요? 아, 예. 왜냐면은, 소통을 해야 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감동받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내가 느껴야만이,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네. 너무 멋진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지휘자님은, 가슴이다 하셨으니 우리 이렇게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슴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 참고로 제가 네. 사실은 요즘에 장애인 학교에서 아이들 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가르칠 때 한 아이가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다. 저만 보면 너무 좋대요. 너무 좋다고 하는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가슴이네요. 네, 이렇게 툭툭 치면서 보면 자기 가슴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를 너무 좋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우리 너무 좋다는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하면서 다음 인터뷰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